행복하죠. 행복하니까 당당하게 나온 거고. 아, 왜 눈물이 날라 그러냐?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생활에 관해 뭔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 이 남자. 오늘은 방송에서 매일 티격태격하면서도 두 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오정태, 백아영 부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개그의 미녀와 야수 커플의 계보를 이어가다. 5년 열애 끝에 8살 연하의 아리따운 신부를 맞이한 오정태 씨.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신부가 너무 이쁩니다. 오늘따라. 아리따운 미모에 2세 혼수까지. 오정태 씨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신부이자 복덩이 신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 정말 편치 않고 정말 우리 신부한테 저 잘할 거고요. 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 복덩이 신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김한석 선배랑 제가 절친하거든요. 선배의 매니저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인천 소주방에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소주만 사주면 무조건 따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 때 돈이 없어가지고 따라갔더니 20살짜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분이 유난히 저를 보고 계속 웃는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들었나 보죠. 자기 마음에. 예. 그러다 헤매주세요. 아니 웃겨서 웃은 건데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저를 좋아해서 웃은 그 웃음이었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웃겨서 웃었는데 나중에는 사랑해서 웃음이 난 아내. 그렇다면 콩깍지 씨인 아내가 본 정태 씨의 모습은 어떨까요? 일단 자상하고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오늘 한의원에서 동안춘도 맞았거든요. 되게 멋있고요. 오늘 결혼식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복는 신혼의 단꿈은 날아가고 드디어 지상 33평 화장실 두 개 드디어 전세로 내가 이번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가 고맙게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게 해줘서 우리 부모님 너무 좋아해요. 결혼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서 살게 된 아내 아영 씨. 아내랑 어머니랑 이제 자매 같아요. 너무 많이 싸워서 뭐 미운정이 들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편안하게 아내도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엄마도 아내한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싸움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이 싸움이 엄청 심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각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좀 해결해 주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저 중간에 저의 입장은 이게 누구 편을 서로 막 다 들어줬어요. 근데 요즘은 예. 그냥 못 본 척 하고 그냥 못 본 척 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여행 가는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아내와 엄마는 싫어하겠지만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서로 여행 같이 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둘 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 하면서 이제 고부 갈등도 좀 해소하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보여드리고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 OBS 없나요? 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반대할 거예요. 이게 가까운 데 사는 건 괜찮아요. 따로. 근데 이게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랑도 아내랑도 싸우는데 저희 엄마랑 아내는 이게 물과 기름 같은 거더라고요. 내가 몰랐어요. 와 저도 겪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 아들이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반대할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게 한다면 절대 안 된다. 네. 저희는 다르지만 서로 닮아가는 부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 자상하고요. 잘생겼죠. 남자답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자같이 생긴 사람 딱 싫어하거든요. 아주 남자다워요. 지금이요? 아 지금 매우 긴데? 나의 사랑 내 반쪽 내 둥지인데? 뭐라고?
나의 사랑 내 반쪽 내 둥지여. 아, 그래야지. 그렇다면 나의 사랑 내 동지 내 반쪽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아니 이게 처음에 제가 사실 되게 매력이 끌려서 결혼했던 장점이었거든요. 이게 저희 남편이 되게 느긋해요. 여유가 넘치고. 근데 결혼 생활해서 보니까 그냥 느려 터진 거예요. 여보가 빠른 거야. 어? 여보가 빠른 거라고. 아니야, 너무 늘어 터져가지고 제가 뭐 10가지 일하면 혼자 1가지 일하고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모든 일을 다 많이 하는 편이죠. 올해로 결혼 13년 차에 접어드는 두 사람. 아내 아영 씨가 남편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좀 건강을 안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좀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나이도 8살 저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애들 나이도 어리고 이런데 저희 남편이 제일 늙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갖고 근데 건강 관리를 제일 안 해요. 좀 건강 관리 좀 잘해라. 늙은 사람한테 너무 반말한다. 좀 네 몸 좀 잘 챙겨라. 결혼 13년 차, 어느덧 두 딸의 엄마이자 아빠. 으뜸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으뜸이가 고생한 그때 으뜸이가 탄생하니까 우리 아내가 안 보이고 으뜸이만 보이고 제가 탯줄 잘랐어요. 아무튼 말이죠, 제가 탯줄 자르고 목욕까지 제가 했습니다. 예, 아빠입니다. 예, 아, 목소리 좀 바꿀까? 아빠니까. 머리나 좀. 네, 머리는. 첫째 아이의 등려 소식을 독특한 연예 뉴스를 통해서도 전했던 오정태, 백아영 커플. 어느덧 초등학생 두 딸의 학부모가 됐는데요. 아내 아영 씨가 아이들 교육에 엄청 신경 쓴다고 하죠. 솔직히 이제 저나 아내나 공부를 잘 못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아내가 이제 거기에 빠져서 아이들 교육에 거의 뭐 교육이 한 80%인 것 같아요. 아내 일상. 저랑 아내랑 전혀 달라요. 초반에는 많이 싸웠죠. 저보다 아는 게 좀 지식이 많아요, 아내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아내가 또 이게 맞는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OBS 시청자 여러분, 저도 우리 딸들, 우리 아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요즘 좀 힘드시죠? 네, 힘내시고 우리 다 같이 정말 한번 극복해 봅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야, 다 잘 될 거야! 여전히 사랑의 콩깍지로 두 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 오정태, 백아영 부부.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가꿔가길 바랍니다.